8월 1일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더롱다크고요. 시청자들이 그토록 원하던 바로 그 게임, 더롱다크. 한여름의 더롱다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 오늘 뭐하지? 이야기는 아직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도전 모드 한번 가보죠. 제가 저번에 했던 도전이 가망 없는 구조였는데, 오늘을 해볼 거는, 오! 뭘 이렇게 많이 생겼어? 뭐 할까요? 뭐가 재밌어요? 이 난이도가 보니까 이거 굉장히 어렵네요. 그때 했던 게 4개짜리거든? 그때 4개짜리였는데 반 정도 성공하고 나머지는 실패했어. 킴 다빈치님 5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방랑자를 한번 해볼까요? 세계는 변해버렸습니다.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게임 내 세계에 흩어져 있는 15곳의 위치에서 각각 3일간 생존합시다. 화이트하우스는 뭐지? 거친 눈보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눈보라가 오기 전에 당신은 살아남기 위한 준비를 마칠 수 있을까요? 31호 엄청난 눈폭풍이 온대요. 눈폭풍이 오기 전까지 충분한 음식, 물, 기타 필수품을 모아봐요. 방랑자 한번 해보죠. 새로운 도전의 이름. 무한! 오케이. 15곳에서 3번씩 자야, 그러니까 3일간 머물러야 되니까, 굉장히 빡세겠네요. 거의 한 달 이상을. 근데 이 위치가 나와요? 내가 알아서 찾아야 되나? 이거 오래 걸리는 미션이야? 뭐 오래 걸리면 뭐 이틀에 나눠서 하면 되지, 그쵸? 저장이 안 됐었나? 하하 망했네. 장충 정리도구 먹어주시고, 자 성냥, 오 신문지. 일단 초반 파밍은 먹을 게 필요한데 좀. 일단 그래놀라바, 굉장히 놀라운 바죠? 그래놀라바, 그래! 아, 놀라바. 오케이 죄송합니다. 자 통절임. 자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아우! 섬이 소다수! 좋아요. 아 여러분들 정말 실망스럽네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데 그런 아닙니다. 말을 말죠. 전 더 이상 여러분들과 대화하기를 거부하겠습니다. 됐어. 나 혼자 할 거야 게임. 뭐 게임 배경에 걸맞게 드립도 썰렁하네요? 냉장고로 맞을래요? 냉장고 문짝에다가 우리 판정박스님 얼굴 넣고 문 세게 닫고 싶네요. 죄송합니다. 오! 모자다. 방풍랜턴 오케이! 이건 꼭 필요해요. 오! 운동화? 좋았어. 운동화 좋죠. 여러분도 어차피 운동도 안 하지만. 오! 좋은 느낌! 좋은 느낌? 편의점에서 파는 건데. 자 이것도. 책! 장작! 와우! 랜턴 기름. 야 뭐가 이렇게 많아? 너무 혜자인데? 이거 3일은 커녕 그냥 계속 살겠네 움직이면서. 라디에이터도 있고. 아 맞다 여기 화장실 있거든요? 화장실에 완전 꿀같은 물이 있어. 여기 있다 꿀물 전부 가져가기 좋구요. 약품 선반에 약품도 충분히 챙겨주시고. 야 아직 아이고 아니야 서랍 너덜너덜한 스포츠 양말. 여기 뭐 꼬마애가 살던 집인가봐요. 뭐 장난감들이 잔뜩 있는데 우리 꼬마애가 이제 머물던 방에서는 이렇게 쇠고기 육포가 나오고요. 뭐 손도끼 하나 뭐 이런 거 없나? 아니면 뭐 총? 좀 라이플 총 없나? 사냥용 라이플? 우리 어린 친구는 좀 그런 거 숨겨놨을 것 같은데. 으흠. 지금 사이렌 소리가 밖에서 나고 있는데 저 신고한 거 아니죠, 여러분들? 담배 나온다고? 무슨 소리세요? 이 꼬마애가 님인 줄 아세요? 좋아요, 스웨터.
없어 이제? 이제 다.. 오! 봐봐! 이럴 줄 알았어. 이 꼬마애 보세요. 총기 수입 도구가 왜 여기 있겠어? 어? 아, 이 총기 수입 도구가 탄약이잖아? 이거 침대 밑에 있는 거 아니야? 탄화를 왜 여기다가.. 이 녀석 이거 어? 총 어디다 숨겼어? 이거 총알 어디다 쓰려고? 자, 일단 파밍은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옷 같은 거 좀 입고 좀 따뜻한 거 입고 이게 더 좋네요. 착용 이거는 그러면은 아, 분해 일기에 적힌 15곳 일기에 적힌? 일기가 있네? 여러분 일기 안 쓰죠? 이 친구는 써요. 나도 일기 안.. 오! 약 3시간을 다리 뜹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좀 보내야겠는데 이미? 이미 시간이 너무 흘러서 좀 필요 없는 거 다 갈고 좋네? 오케이 오케이 수리 수리 이거 좋아 수리해. 제가 또 더롱다크 고수지 않습니까? 초고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뭐 잠깐만 일기가 어딨어요? 내 일기를 어디서 보죠? 아니 일기가 어딨는데 일기 어딨는지 아시는 분? 아 스페이스바 여기에 있어요? 아 일지! 일기가 아니고 일지네. 캠핑관리사무소 사냥꾼 오두막. 아 여기서 자라 3일 동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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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쉽죠? 자 우선 여기가 어디야? 여기는 뭐 여기서 대충 하룻밤 보내고 갑시다. 지금 3일 뒤에 지금 아니다 그냥 갈까? 가도 되나? 자 밖에 상태 좀 보고 여러분들 저 신고 안 했죠? 왜 저 사이렌이 울리지? 기쁨의 계곡 농장의 과수원이군요 여기가. 자 현재 온도가 체감 온도 1도 17도 하이 따뜻해. 자 잡시다. 근데 어떡하지? 나 지금 길을 잘 모르는데 지도 없나? 지도? 지도를 네이버에서 찾아보면서 침대 침대를 해체하지 말고 자. 너무 작은가? 여기서 자죠. 자 3시간씩 아! 시간 보내기 눌렀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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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휴식을 하면. 자, 다시. 자, 자. 지도를 따로 찾아봐야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목마름? 오케이, 기다려보세요. 지도를 한번 그럼 찾아보죠. 지도를 한번 찾아봐. 더러운 다크 지도. 자, 알롱 다크 지도. 여기 있다. 블로그에 어떤 친절한 분이 지금 지도를 올려주셨네요. 큰 그림을 원하시면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야야야, 노래 꺼라! 노래 나오면 안 된다! 저작권 걸린다! 잠시만요. 익스플로러 소리 좀 끌게요. 블로그 노래 나오는 거 극혐이야. 기다려. 오케이. 아, 지도가 더럽게 많은데? 자, 그럼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어디죠? 신비로운 호수였나? 저 어디였죠? 행복한 계곡이었나? 어, 되게 거기에서 거기야 이름이 다. 기쁨의 계곡이었나? 아, 뭐야? 앞에 안 보여.
아! 플레어 터뜨렸다! 안 돼! 야, 이. 성냥인 줄 알았는데. 아, 약간 플레어를. 어, 출출한데, 그냥 자, 굶어. 자는데 뭔 발이 필요해, 그쵸? 여러분들은 좀 굶어야 돼. 오, 플레어가 아직도 살아있어. 3시간 있는데, 플레어가 아직도 켜져 있는데? 개꿀인데, 플레어? 3시간 더 자. 자, 임마. 피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을 그냥 보내야겠네요. 자, 1시간만 보내죠. 1시간 보냈는데도 해가 언제 뜨는지 모릅니다. 자, 2시간 자도록 하죠. 1시간 자도록 하죠. 아니, 해가 언제 뜨는데 대체? 여기 밖에 창문을 보니까 아주 껌껌하죠. 이 얘기는 아직 해가 뜨지 않았다. 났다. 어. 아니. 안 되겠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낼 순 없지. 뭐라도 해. 옷을 찢던지 뭘 해. 그래. 찢자. 찢어. 이렇게 시간을 보내. 양말 찢어. 그리고 어? 이거 방한 효과 좋은데? 플러스 1.3? 그래, 이걸 착용하고 이걸 찢어. 방풍 효과? 찢어. 필요 없어. 그리고 이걸 수리를 하는 거지. 조심해야 됩니다. 수리하다가 찢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아시죠, 다들? 여러분들이 저를 그때 낚으셔가지고 수리해야 되는데 분해를 눌렀던 기억이 나네요. 아, 잠깐만, 뭐야. 분해 누른 줄 알았네. 어허. 이게 너무 어두워서 안 되는데? 어, 저희가. 너희가. 자, 수리. 오, 깔끔해요. 따뜻하죠? 이거 왜 이래? 면바지. 수리. 좋아, 좋아. 아주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지금 해 뜨고 있죠? 해 뜨는 거 보이시죠? 불 꺼. 연료 왜 이렇게 없냐? 연료 채워. 살짝 플레이가 벌써 걱정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살짝 애매합니다. 자, 오케이. 기름 꽉 채웠고. 자, 바깥 상황이 12시간 후 달이 뜬다는 거 보니까 지금 낮이야. 나갑시다. 자, 나갑시다. 나가는 길이 어, 여기. 들어갑시다. 어떡하지? 근데 지금 여기가 그 계곡 그 뭐지? 무슨 계곡이더라? 야, 문 닫아봐. 자, 여기가 어딘지 그 위치를 어떻게 보죠? 내 위치를 어떻게 볼 수 있지? 왜 지명이 안 나오나? 여기 어디에요? 여기가 그 행복, 그 기쁨의 계곡이 맞나? 아까 처음에 떴었는데 못 봤어, 제대로.
행복한 계곡인가 여기가? 행복한 계곡 아니면은 여긴가? 가운데? 아 여깄다! 도전 모드의 사냥감 파트 1 시작 지점은? 아닌데? 사냥감이 아닌데? 맞나? 1700, 650에서 시작합니다. 1700, 650? 사진 찍어서 아 이거 맞아요? 이거를 다운받아서 다운받아서 행복한 계곡을 다운받아서 크게 보죠. 1700에 650, 1700 650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여긴가? 요거?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아니 개빡세네 이거. 보면서 해도 모르겠어 잘. 이 게임 깰 수 있긴 해? 여러분들도 솔직히 지금 보면서 막막하죠? 막막하죠? 전 정말 막막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자 일단 너무 폭풍이 심해서 좀 쉬다 와야 될 것 같아. 어? 여기도 변기가 있잖아. 물 떠. 자 의자에서 좀 잘까요? 자려고 했더니 해체를 하라네요.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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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역에 네 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네 군데나 있어? 자 일단 여기 있는 동안 커튼 좀 찢어주시고 자 바깥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온도 상태가 17도 32도 안돼 똑같아. 아 이래선 안되는데 이래서는 또 하루를 여기서 보내게 될텐데 이거 별로 안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2시간 지금 초반이라서 굉장히 힘든 상태야. 온도도 지금 보온이 안 되고 있고 자 2시간을 쉬었으니까 한번 다시 바깥 온도를 보면은 아주 쨍쨍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상청님? 23도? 나름 양호하네요.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디로 가야 되지? 자 일단 이 차 안에서 총 한번 먹어줄까요? 자 여기 총 있죠? 네 솔직히 22도도 그렇게 양호한 편은 아니지만 자 아니 지도를 봐도 모르겠다니까? 자 그냥 발길이 닿는 곳으로 가다 보면은 나오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나 자 보자 아 진짜 장난 아니고 지도를 봐도 어딘지 모르겠어. 지도가 너무 복잡하게 나와있어. 저 멀리 늑대들이 기어다니는데 지금 늑대를 만난다면은 제 목숨은 늑대의 것이기 때문에 집 쪽으로 쭉 가보세요. 집 쪽이 어디야? 이 집으로 쭉 가라고?
그때도 그때 무슨 신호탄 쏘는 거 할 때도 결국엔 지도 때문에 망했어. 지도 보다가 아니 뭐 길을 몰라가지고 뭐 망했었는데 오늘도 왠지 지도 보다가 망했고 오 13도 괜춘 바람을 맞고 있었구나. 오케이. 대체 이런 답답한 게임을 왜 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님들은? 아, 이게 벌써부터 이 막막한 게임. 좀 답답한 거 좋아하시나 봐요. 재밌다고? 아 방금 답답하다며. 아 답답한 게임을 재밌어 하시는구나 다들. 그럼 제가 나중에 완전 숨막히는 게임 하나 가져올게요. 완전 답답하고 완전 숨막히는 게임을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보다가 토 나올 수 있어요. 봐봐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조차도 지금 기다려봐. 지금 지도를 내가 옆에다 켜놓고 해야겠어. 나만 볼 수 있게. 자. 내가 지도를 보고 가도 지금 내가 어디 쪽으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어. 지금 아까 일기를 봤는데도 일기 여기가 이게 다 저기 영어로 써져 있는 지명이랑 여기는 또 한글로 써져 있어서 저기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시그널 힐이 있나? 시그널 힐은 없는 것 같은데. 자, 라디오 컨트롤 핫. 라디오 컨트롤. 오디오 통제소? 여기가 거긴가?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철길이 하나 나오고 철길을 돌파하면은 시그널 힐과 라디오 컨트롤 핫을 만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한번 가보죠. 지금 이 시대상 그 매미가 겨울에도 생존할 수 있도록 바뀌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매미가 이 나무에 매미 있는 것 같은데 잡을까요 한 마리? 매미가 어딨지? 음흠. 맵에 보인다고? 저거? 저게 시그널 힐 같은데? 그쵸? 근데 시그널 힐에서 내가 지금 미션이 있나? 시그널 힐 미션이 있나요? 언덕 없어. 시그널 힐 뒤에 있는 라디오 컨트롤 허스로 가야 돼. 토끼야 어딜 토끼니? 헤헤 재밌다. 아 맞다 나뭇가지 먹으면서 가야 돼. 그니까 이 시그널 힐 뒤에 보면은 오디오 통제소가 있을 거야. 그쪽으로 가면 돼. 아니 아제라뇨 님들도 이런 농담 하지 않습니까 친구들이랑? 아, 참나 어이가 없네. 지들도 다 하면서 맨날 나만 하면은 아재아재 거리는 완전 주름살도 오면 나보다 훨씬 많은 게 주름 관리나 하세요. 예! 아우 나뭇가지 많아. 이걸로 시청자들 종아리 겁나 때리고 싶다. 아마 뭐 종아리가 더 단단하셔서 나뭇가지가 다 부러지겠죠? 잠깐만 이 길을 넘어가려면은 여기가 완전 바위로 다 쌓여있는데? 돌아가야 되나 절로? 자 지도를 보니까 어떻게 돼있냐면 이쪽 사이로 길이 하나 나있다고 돼있는데 시그널 힐과 라디오 컨트롤 핫이 아니고 잠깐만 절로 가려면 이 길을 돌파할 수.. 어제 일로 가야 되나? 영지버섯 좋아요. 영지버섯은 약국에서도 쓰이죠. 영지버섯 드링크 아시죠? 굉장히 비쌉니다. 어? 이쪽에 동굴이 있는데? 저건 뭐지?
사슴이 죽어있네. 아주 좋은 식량이죠. 요런 거 한 입 딱 먹으면은 뭐 저기 아웃백에서 먹는 뭐 스테이크 그런 거 부럽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칼이 없거든요. 칼이 없으면 땡땡언 고기를 뜯을 수가 없을 텐데. 동결이죠. 동결이라서 저 옆에서 뭐 녹이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8시간이 지금 그거거든요. 계세요? 계세요?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동굴은 따뜻하네요. 저 고기를 가져갈까? 식량이 조금 딸릴 것 같긴 한데. 고기를 가져가, 이거. 이게 동결이 몇 퍼센트지, 근데 지금? 동결이 몇 퍼센트인지 안 나오네. 원래 나왔던 걸로 하는데? 안 나오시네. 이거를 그럼 침낭으로 이 사슴을 감싸서 녹이자. 안 되나? 임시 눈 대피소도 있네. 개쫀다. 자, 겹쳐. 뗄감. 성냥으로. 불 피우기. 아이씨. 실패가 자랑이야 지금? 그걸 왜 말해? 신문지 찢어야겠다. 부대. 아직 시간은 많아. 천천히 하자 친구야. 그치?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다. 솔직히 고기 먹고 싶잖아, 그치? 너도 고기 먹고 싶으면 이거 성공해야지. 이거 무한리필이야, 이거 고기. 말로만 붙어라 하지 말고 네가 좀 노력을 하란 말이야, 노력을. 이거 성공이다, 그쵸?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성공이죠. 오케이. 94%! 상장 넣어. 괜찮아요, 괜찮아. 안심하세요. 50% 이하로만 내리면 돼. 자, 영지버섯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잔하죠. 영지버섯 차가. 근데 이게 배고픔이 차는 게 아니고 무슨 부가적인 효과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추위 감소도 있네. 먹어, 먹어. 자, 일단 목마름은 어느정도 찼어요. 이제 배고픈게 문제인데. 고기도 거의 녹았네. 제가 지금 48분 남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 요거 유통기한 다 된거 하나 뜯어서 먹을까? 아니, 통조림은 최대한 놔둬야 돼. 통조림 놔두고. 야, 뻐겨 뻐겨. 자, 눈 녹여, 눈 녹여. 0.5리터씩 녹여보자. 그래요. 그때 스타벅스 콩을 얼마나 오래 버텼습니까, 제가. 기억하시고 계시네. 그때 그 스타벅스 콩이 완전 혜자였죠. 아시죠? 커피로 거의 일주일 넘게 버텼어. 좋아요. 물 녹이는 순간 63%. 물 한 번만 더 끓이면 되겠는데? 물 한 번 더 끓여. 지금 배고픔? 굉장히 배고프죠? 배고플 때 먹는 노루고기. 와, 상상만 해도 군침이 돈다. 자, 지금 18분 남았어요. 49%. 이거 뜯을 수 있나? 오, 뜯을 수 있어. 자, 그동안 불씨를 좀 더 올리죠. 47분까지 올리고 고기를 뜯어. 0.6kg 밖에 없어? 아, 이거 좀 약간 실망스러운데. 이거 한입 먹으면 그냥 끝나겠는데? 약간 손해보는 장사 같은데. 내장, 가죽은 가져가자. 40분 걸려?
좀 애매한데?